영어 동화 세상 리틀 박스. 하이디. 하이디는 스위스의 아동 작가 요한나 슈피리의 작품으로 5살 하이디가 알프스 산골에 사는 할아버지에게 맡겨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랍니다. 천진난만하고 명랑한 하이디와 등장인물들을 만나볼까요? 하이디는 부모님을 잃고 이모와 살다가 이제는 할아버지에게 맡겨진 5살 꼬마예요. 영리하면서도 순수하고 알프스 산기슭에서 염소처럼 뛰노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행복한 소녀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픈 아이의 말동무가 되기 위해 도시로 보내지는 하이디.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깊은 알프스 산골 오두막에서 홀로 살던 무뚝뚝하고 성격 고약한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하이디와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딱딱하던 마음이 사르르 녹게 되죠. 피터는 산에서 염소떼를 돌보는 가난한 소년으로 앞을 못 보는 할머니를 끔찍이 사랑한답니다. 늘 휘파람을 불며 다니는 장난기 많고 거친 성격이지만 하이디에게는 다정하죠. 클라라는 도시의 으리으리한 부잣집에 사는 12살 소녀지만 걷지 못할 만큼 병약한 체력을 가졌답니다. 알프스에 생기가 가득한 하이디를 만나게 되면서 점차 회복해가죠. 자, 이제 함께 알프스로 가서 하이디를 만나볼까요?